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삶이면 새성리이고요. 새성리는 충주 도심으로부터 주행 약 15분여 거리이고 요 새성리에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면소재지가 위치해 있네요. 길 오른쪽의 고구마밭부터 오늘이 소개 토지가 시작되는 거고요. 지목 전에 밭의 면적은 338평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웬만한 건축물은 싹 다 가능한데 요 앞 2차선이 도로 건너에 새성초등학교가 있어 상대 보호구역의 제한을 받네요. 제가 좀 전에 밭의 면적이 338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매 면적은 400평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세멘트 포장도로가 62평의 면적으로 사도인데요. 이 개인도로도 밭주인과 소유주가 같아서 매매평수는 400평이 되는 거고요. 이 밭의 전체 지형은 삼각형의 평지형으로 북쪽으로는 작은 천이 끼어있긴 하지만 2차선에 접한 셈이고요. 남쪽으로는 이렇게 세멘트 포장의 3m 내 도로에 접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서쪽 끝지점에서 동쪽으로 토지를 바라보는 중이고요. 요 밭은 동서 긴폭 55m에 짧은 남북 평균폭 25m의 사이즈네요. 또랑이 끼어 있긴 하지만 밭이 2차로에 접한 거리는 약 40여m입니다. 이쪽 방향은 충주호가 접해 있는 신메리와 제오계리로 향하는 방향인데요. 그 동네가 관광지구로 개발될 여지가 있고 그리 되면 이곳은 관광지구의 초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위치에서 3-4분을 주행하면 충주에서 수안부를 거쳐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원대로가 나오고요. 15분을 주행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괴산 IC에 닿는데요. 교통여건이 무지하게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암튼 이 토지를 주택지나 창고지 또는 창고주택지로 추천을 드리고요. 평당가 40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1억 6천만원인데요. 연락주시면 사도 62평을 핑계삼아 가격을 가지근 조율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창고지나 주택지 또는 창고주택지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충주시 삶이면 새성리, 내륙경전철 새성역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2차로와 포장 4도에 접한 삼각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본면적 338평과 도로면적 62평으로 총 400평입니다. 면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충주 도심까지는 주행 15분여 거리이고요. 중원대로까지 주행 5분, 중부내륙 괴산 IC까지 주행 15분 거리네요. 평당가 40만원으로 주인분의 희망매매가는 1억 6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